이 김치 먹으면 다 나. 아픈 거. 김치 먹으면 다 나. 어? 이 김치를 안 먹으니까 아픈 거야, 이거. 어? 자, 김치킨. 멕시카나 김치킨입니다. 맛있겠다. 약간, 근데 김치 냄새가 진짜 나요. 생각보다 많이 나는데? 와. 한국인이면 김치를 먹으라, 이 말이야. 어디서 치킨, 피자, 이런 거 먹지 말고 김치를 먹으라, 이 말이야. 퍼플링 감사합니다. 냄새가 좀 솔직히 좋진 않네요. 제가 김치를 원래 안 먹는 거야.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김치를 잘 안 먹거든요. 근데 한번 시켜봤어요. 김치 먹으면 나으니까. 김치 플러스 치킨. 근데 은근 김치가 아무데나 껴도 은근 잘 어울려요. 물론 저는 별로 안 좋아. 이건 뭐죠?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약간 정체를 모르겠는데? 김말이의 약간 다운그레이드 버전? 좀 작고 맛은 비슷한 것 같고요. 안에 밥이 들어있네요. 밥튀김이야, 밥튀김. 이게 무슨 김치라서 밥을 줬나 보다. 김치엔 밥. 이것만 먹지 말고 그러면 어디 한번 치킨을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저 유행은 남들 다 할 때 하면은 자존심 상해요. 다 끝나거나 아니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할 순 없어요. 제가 그렇게 부지런하진 않아가지고. 맛있는데? 그냥 냄새만 김치 냄새 좀 나고 그냥 무난한 김치 맛이 나는데? 약간 뜨거운 국밥 한 그릇 좀 먹고 싶네요. 자꾸 흘려. 이거 진짜 김치다. 양념이 진짜 볶은 김치가 있네? 어머,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아, 맛있네. 제가 또 짓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입맛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좀 맵다. 좀 볶은 김치 매운맛? 그냥 맛있는데요? 별거 없다. 맛있어. 먹을만 하고 맛있는데? 그냥 모르는 상태로 먹으면은 김치치킨인지 모를 것 같아요. 뼈가 이렇게 깔끔하게 똑똑 빠지네. 양도 꽤 많은 것 같고. 양념치킨이랑 느낌 조금 달라요. 이건 김치치킨이에요. 양념의 그 단맛 대신 그 김치 특유의 그 김치맛, 그게 있어요. 밥이랑 먹을 수 있냐고요? 저는 원래 치밥 좋아해서 저는 되는데 조금 반찬 같은 느낌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김치를 좋아하고 치킨을 좋아한다면 약간 한국인
너무 저격한 거 아니에요? 너무 노골적으로? 선반인자 파게티 드신 후 거울 보시면 놀라지 않나요? 입가에 묻어있는 짜장. 근데 밥이 너무 밍밍해. 치킨은 맛있는데 밥이 너무 밍밍해요. 이게 너무 짜서 일부러 밍밍하게 만들었나? 이렇게나 흘리고 드셨는데 수염 때문에 몰랐다니. 볶음김치도 따로 온다고요? 잠깐만요. 콜라랑 무만 왔는데? 지금 미대 입시 중인데 친구가 옆에서 조물주 욕하고 있어요. 유. 김치도 싫어하시는 분이 갑자기 왜 김치 치킨이에요? 김치 치킨 먹는 이유는 김치 먹으면 다 나아서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은 말이야 김치를 먹으면 병에 안 걸린다. 선반님. 아프면 병원 가지 말고 종갓집을 가라 이 말이야. 볶음 김치 같이 주는 건 12월 말까지였대요. 아 김치 주는 건 이벤트였대요? 안 줘도 다행이다. 줬으면 좀 곤란했을 듯. 선반님 그러면 김치찌개나 김치볶음밥 같은 것도 안 좋아하시나요? 밑줄. 김치찌개는 좀 좋아하는데 김치볶음밥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 아닙니다. 아, 이걸로 이렇게 닦아서 먹을 수가 있네. 이렇게 간을 맞춰가지고 맛있다. 간이 잘 맞는다. 밥 튀김. 오늘도 생식하시네요. 누가 보면 닭 잡아서 그 자리에서 뜯어. 저 생식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조리된 음식만 먹어요. 약간 역시 배가 부르니까 뭔가 체력이 오르는 이 기분. 아. 요즘 몸무게 몇인가요? 요즘 몸무게 몇이냐고요? 잘 모르겠네. 안 재가지고 요새 관심이 없어요. 제가 몇 킬로 나가는지. 저 이제 다 받았거든요. 혜리한테 30만원, 고땡한테 15만원 독하게 받아냈거든요. 유튜브 가격 기대했는데 그냥 맛있는 집중 먹방 했네요. 튼튼하게 많이 드세요. 대학 가면 다 살 빠진다고 했어요. 다 먹었다. 근데 벌써 양 많다는 건 취소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익은 김치 맛입니다. 다 먹었다. 굉장히 어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막 특이한 맛이 아니에요. 김치 치킨이라고 말만 들으면은 되게 특이할 것 같은데 이 치킨은 그냥 우리가 어디선가 되게 많이 먹어봤어요. 이 맛. 이 약간 매콤하면서도 약간 달달하면서도 볶음김치인데 그냥 볶음김치에다가 치킨을 잘 얹어서 뭔가 마법의 소스를 이렇게 슬슬 감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 근데 일단 치킨은 맛있고 볶음김치도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맛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밥튀김이 조금 아쉬운데 그거가 약간 좀 밍밍해요. 아무 맛이 안 나요. 그냥 맨밥보다도 맛이 안 나. 근데 입에 묻은 거를 이렇게 슬슬 그걸로 닦은 다음에 이렇게 먹으면은 굉장히 더럽고 그 양념이 이렇게 묻어지면서 되게 괜찮은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양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약간 김치킨이라고 해서 뭔가 넉넉한 인심으로 막 엄청 많이 담아주고 뭐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 그냥 적절한 1인분 정도의 느낌?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요. 손가락 3개만 사용했거든요. 지금 어디 지장 찍고 온게 아니라 치킨을 먹고 왔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 얼굴만 봐도 어디서 치킨 먹고 온 사람인지 절대 모르겠죠? 약간 몰래 먹기 가능. 그 뭔가 혼자 음식을 먹기에 약간 불편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몰래 혼자 먹어도 냄새도 이제 김치 냄새니까 티가 하나도 안 나고 냄새가 안 김치를 나고 먹었을 때그 양념인지 되게 후라이인지 깔끔한 모르게 소스를 돼. 사용해가지고 이제 뭐 얼굴이나 뭐손 같은 데도 하나도 안 나고 뭔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저는 개소리 여기까지 하고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